인트로 A 다시 부분 설명 들어갈게요. 자, 일단 이곡 같은 경우는 지금 카포를 첫 번째 프렛에 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진행한 A키 그대로 하셔야지 이 곡의 코드 보이싱 그 다음에 편안한 어떤 운지 폼이 나오고요. 일단 인트로 부분 한번 들어보세요. A코드를 잡은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근음과 함께 하모니로 지금 이동을 했죠? 자, 지금 제가 그려드린 타브 보고 계세요. 지금 정확한 프렛을 알기 위해서는 타브를 보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이쪽에서 D슬러시 A코드를, 즉 계속 근음은 이런 식으로 A음을 올려주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쪽에서 다시 D코드 잡으시고, 자, 그 다음에 이 부분 조심해주세요. 이 상태에서 D코드를 중지 빼고 다 떼시고, 이 상태에서 1번 줄을 한 번에 이렇게 4프렛까지 슬라이드 풀링까지 가시는 거예요. 그래서 박자는 1, 2, 3 하고 바로 A 서스트 코드, A 코드에서 새끼손가락만 된 폼이죠. 하고 이렇게 라인 만들어주시고 다시 D슬러시 A 코드 이렇게 잡아주시고 마지막에 D슬러시 E 코드를 이 폼 그대로 해서 이렇게. 자, A 부분, A 부분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자, 코드들 한번 봐보세요. 자, 피아노의 어떤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근음 부분을 이렇게 카운트 지나서 N 부분에서 따로 쳐주고 있죠? 1, N, 2, N, 3, N, 4, N. 자, 제가 그려드린 지금 코드 다이어그램과 정확한 운지 폼을 보셔야 돼요. 자, 이 부분 A7으로 바꾸기 전에 이렇게 한번 라인 변화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원곡의 어려운 코드들을 좀 쉽게 바꾸면서 원곡의 분위기를 살렸으니까 살짝 원곡이랑 달라도 이해해주세요. A코드 자, E서스4에서 E로 바뀌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 부분 조심해주세요. D코드에서 빠바바 자, 이 부분 박자 A- 부분 동일하게 B-7에서 E7서스폰을 이렇게 근음만 바꿔주시면 되고 자, 이 부분 자, A, 온 C샵 코드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겠죠?